자, 여기는 경남 산천군 창면에 있는 황매산입니다. 자, 여기까지 차로 올라올 수 있고요. 정상 부근이죠. 여기는 당연히 주차장이고요. 정상 부근까지 차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잘 되어 있죠. 자자, 이것은 무엇인가? 어우, 코스가 많이 있구만. 자, 여기 안내도가 있군요. 여러 코스가 있네요. 다 보시려면 하루 정도 걸리겠군요. 자, 황매산의 봄, 수만 편의 고원에 펼쳐지는 철쭉 군락의 붉은 향기가 현기증을 느끼게 한다. 자, 어지러움증 있으신 분들은 봄에 오시면 안 되시고. 자, 그만큼 철쭉이 많이 핀다는 거겠죠? 자, 여름, 가을, 겨울, 다른 경치가 다, 색다른 경치가 펼쳐지겠군요. 자, 뱀, 땅가시, 측덩굴이 자라지 않아 산무라 불린다. 오, 뱀이 없다고 여기? 왜 없을까? 측도 없어? 자, 산무라 불린다고 하네요. 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까지 차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길이 좀 좁더라고요. 자, 조심하시면서 올라오세요. 경사도도 좀 가파러서 조심히 오십시오. 와우, 이것은 무엇인가? 무엇이지? 이런 높은 곳에 이 정도의 물이 흐르고 있다니 대단하구만. 대단해요. 물레방아도 있고. 와, 여름에는 물이 더 많겠는데? 지금은 여름이 아닌데. 물이 콸콸 넘치는구만. 아, 경치 좋다. 경치가 좋아. 자, 조금씩 가봅시다. 야, 좀 여기까지 올라왔더니 여기 정자도 있고. 조금 올라오니 여기 쉼터가 있네요. 여기 벤츠도 있고. 이 물이 그 밑에 그 물로 이어지나? 오, 많이 흐르는데? 이렇게 높은데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지? 이 정상 부근이 좀 땅이 넓어서 그런가? 요, 이렇게 샘물도 만들어놨고. 옆에 집을 지으면 딱인데 이거? 나무도 있고 오두막 하나 딱 지어서 딱이야. 여기서 도끼 들고 다니면 딱 자연인인데. 자, 조금 올라왔죠? 자, 잠시 쉬었다 갑시다. 올라가는 길이 조금 가파르네요. 숨을 가다듬고. 자, 좀만 더 올라가자고. 가자고. 힘을 내.
느낌을 내자고. 어디서부터 잘못 올라온 건가. 여기 가파른 길을 올라 온 것 같군요. 다른 길로 갔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길 같아. 좀만 찾자고. 우와, 힘들지만 경치는 엄청 좋군요. 여기가 정상 같은데. 자, 한숨 돌리고 경치 바람. 자, 바람소리가 잘 들리는구만. 이러다 쓰러지겠다. 좀만 더 갈 수 있어. 자, 좀만 더. 온 건가? 여긴가? 오, 다 올라온 건가? 아닌가? 산 정상이 또 있는 건가? 저기겠죠? 정상이? 일단 숨 좀 고르고. 경치도 구경하고. 일단 이 길 이쁘네요. 나무로 이렇게 해놓고. 정상을 보면서 숨을 돌리자고. 여긴 평지니까. 저 햇살 비추는 거 봐. 장난 아니다. 분명 지구인들의 본능인 듯 합니다. 곳곳에서 이런 유물들이 발견되죠. 산에 가면 자주 볼 수 있어요. 저런 거. 자, 정상은 나중에 가고 이쪽 함 경치를 구경하러 가볼까요? 이쪽에 왠지 느낌상 좋을 것 같은데. 아, 불소리 좋다. 저기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은 멀리서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볼까요? 딱 각도가 좋구만. 쓰러지지 말고 걸으라고. 슬슬 경치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네요. 오! 엄청 좋구만. 좋아. 우리나라 좋구만. 경치가 아주 좋아. 너무 좋아. 와, 너무 아름답다. 여기서 뒹굴면서 내려가고 싶네요. 진짜 뒹굴. 뭐 뒹굴면 옷이 더러워지겠죠. 저쪽 나무 한 그루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왠지 저쪽이 경치가 쫙 보일 것 같은데. 자,
이 억새들을 한번 보면서. 억새도 엄청 잘 폈다. 이쁜데, 진짜. 자, 여기 나무 한 그루 있던 장소입니다. 스물스물 경치가 나오는구만. 구름 봐라. 오. 이 산들. 산들이 저쪽으로 쫙 쏟아지고 있죠. 오우. 미치겠구만, 아주. 너무 좋네. 이 자연의 색감 너무 좋군요. 봐도 이런 색은 너무 아름다운 색입니다. 저 구름과 저 멀리 있는 산의 색감과 이 앞에 있는 산의 색. 으아. 자, 풀 속을 한번 좀 걸어볼까요? 아, 이 풀소리 좋다. 난왜 계속 숨이 차는 거야?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오고 있군요. 풀소리와 바람소리. 좋다. 좋아. 와, 여기 눕고 싶은데? 소리, 바람 소리, 좋구만. 여기도 한번 볼까요? 와, 구름 모양이 예술이군요, 진짜.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오호, 고물이 하나 있네요. 아까 거기서 좀 걸어오긴 했는데. 요. 이쪽도 왠지 경치가 좀 좋은 듯. 그런 듯 느낌이 마구마구 드네요. 좋구만. 여기 건물에 올라가서 보면 더 좋은 경치를 볼 수 있겠군요. 올라가 봅시다. 한 걸음. 역시 올라와서 보니까 경치가 장관이군요. 음해. 어우, 저 구름 봐라. 저쪽부터 제가 온 거죠?
저 여기서 걸어서. 아, 이렇게 멋질 줄이야. 저 멀리 또 사람들이 있겠지, 저 평지에. 건물이 있던 장소에서 내려오면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경치가 매력적이군요. 자, 계단 중간에서 잠시 경치 구경하고. 구름들이 점점 이뻐지는데? 아깐 그냥 다 하얀 구름이었는데. 자, 계단에서 내려와서 여기 좀 올라간 데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경치를. 자, 계단에서 내려오시면 또 다른 경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 구름이 점점 이쁘게 변하고 있어. 계단에서 볼 때와 여기서 볼 때 느낌이 틀리네요. 오, 여기 좋다. 좋다, 좋아. 야, 여기 좀 다른 쪽으로 왔어요. 길 하나하나 다른 경치를 진짜 보여주네요. 아, 너무 좋다. 오늘 이 아름다움에 저는 흠뻑 취하네요, 진짜. 이쪽 뷰도 진짜 엄청난데요? 구름도 점점 이뻐지고. 풀 밟으면서 천천히 구경하면서. 오, 이쪽 풍광이 진짜, 여기도 참 이쁘네요, 진짜. 저기 길이 여러 군데 다 나 있죠? 여기는 아침 일찍부터 와야 될 것 같네요. 봐도 질리지가 않아. 여기 길도 참 아름드리 하군요. 구름과 산과 풀의 조화로. 너무 아름답다. 색의 조화가 참 이쁘죠? 자, 이렇게 풀을 밟으면서 소리도 듣고 숨도 차고 경치도 보고. 여기서 즐길 게 너무 너무 많이 있네요, 진짜로. 너무나 아름다운 황매산, 한번 오셔서 경치를 볼 만하군요. 실제로 가야 더욱더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 스물스물 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봬요.